김도환의 패스 스토리. 내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들 실력은 비슷비슷해지더라고. 이때부터 공부는 체력전이야. 체력전, 체력전. 생각을 해봐. 하루에 한 시간씩만 공부를 더 해도 이게 3년이면? 1095시간. 공부는 체력전! 힘이 되는 아이템, 정관장 아이패스. 최고의 선수를 만드는 것은 최고의 라이벌. 그들은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이 흘려질 땀, 그리고 그 땀을 채워줄 게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최고를 최고로 채워라. 나의 상대는 없다. 게토레이드. 박순재의 패스 스토리. 내가 시험을 쳐보니까 몰라서 틀린 것보단 실수해서 틀렸는 게 많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뒤로 갈수록 많이 지치니까 끝까지 체력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결국엔 한 문제 차이거든. 맞아요. 공부는 체력전! 힘이 드는 아이템, 정관장 패스 스토리.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밀도 있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8시간 이상 앉아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공부를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앉아만 있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우리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공부는 체력전! 힘이 드는 아이템, 정관장 아이패스. 몬스터들이다! 안되겠어! 홍이 파워가 필요해! 홍이 작두! 홍이 공주! 간식 완료! 2016 홍의장군배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드디어 마지막 날 초등학교 저학년부 8강전 두 경기와 중결승 두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의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치열했던 승부 이제 2박 3일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에게도 아무래도 체력적인 관리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선전 4경기를 다 치르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그 잘하는 팀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어제 마지막까지 초등학교 저학년부 경기를 중계해드렸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부들의 이 실력이 아주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구대회가 이제 10년째 맞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팀별로 이 전력이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임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더욱더 재밌는 게임이 펼쳐지지 않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기본기에 충실한 플레이가 중요하겠는데 벌써부터 그런 스타성을 가진 선수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원주동부라든지 창원 LG라든지 그런 실력 있는 선수들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오늘 지켜보시면서 한국 미래를 좀 예측하신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농구의 미래들이 이제 곧 8강 토너먼트와 그리고 준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8강 토너먼트부터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2016 홍의장군배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이제 8강전 A코트 첫 번째 경기 고양오리온과 서울삼성의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사정이 있었던 관계로 저희 경기가 지연되어서 고양오리온과 서울삼성의 경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서울삼성과 고양오리온, 고양오리온이 조별 예선 성적만 볼 때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4연승을 거두고 지금 8강에 올라왔거든요. 네. 이에 비해서 삼성은 2승 2패, 뭐 상대 그 득실차를 따지면서까지 그래서 겨우 올라왔는데, 하지만 뭐 전력 삼성 전체적인 전력이 보면 다들 뭐 결선 토너먼트 다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전 11시를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학년부에서는 4강전이 결정이 났습니다. 네네.
LG와 삼성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고학년부 삼성과 SK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앞서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학년과 고학년부는 각 팀당 A팀, B팀 두 팀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삼성의 곧 고학년 중에서 뭐 결승에 올라간 팀, 4강에 올라간 팀 중에 한 팀은 조 2위로서 네. 8강 토너먼트에 올랐는데 그 C조 1위를 꺾고 그다음에 이제 준결승까지 진출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번 경기에 나오는 팀도 D조 2위로서 네. 뭐 C조 1위인 오리온과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 1위를 꺾고 네. 뭐 준결승에 올라간 것처럼 뭐 삼성도 잘 경기를 잘 한다면 뭐 준결승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그 공수 안정된 모습만 보여준다면 네. 또 삼성을 또 가볍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죠. 네.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이제 저학년부의 동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온 가족이 오다 보니까 귀여운 아이들도 이곳 원주 네. 종합체육관에 와 있습니다. 네. 미래에 카메라를 잘 다룰 것 같아요. 잡아야 되는 포인트를 잘 잡고 잘 흔듭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네. 네. 당황했어요. 많은 학생들과 또 많은 가족들이 이제 3일차 마지막 날에 이곳에 네. 원주종합체육관에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코트, B코트, C코트에서 모두 경기가 진행 중이고요. B코트에서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학년부 4강이 결정이 났고 B코트에서 펼쳐졌던 저학년부 8강 두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전자랜드와 안양 KGC의 경기 전자랜드가 18대 14로 승리를 거두고 먼저 4강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펼쳐졌던 B코트의 8강 두 번째 경기는 SK와 LG의 경기. SK가 LG를 6대 3으로 꺾고 4강전에 먼저 안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리온과 삼성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SK와 이제 결승 진출권을 놓고 다투게 네, 되겠죠. 그렇죠. 이제 오늘 결승전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역시나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하루에 두 경기씩 항상 했었기 때문에 두 게임 정도는 가볍게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하지만 결승까지 올라간다면 이제 세 게임을 치러야 되는 거죠. 네. 네. 결승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체력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또한 결승전은 준결승 그리고 8강 토너먼트와 다르게 또 10분씩 경기가 네.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8강부터 좀 힘을 덜 빼고 올라가야지만 우승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벤치 진영에서의 지략 대결도 가장 흥분이 되는 요소인데요. 고양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아직까지 이번 대회 10회까지 오는데 한 번도 준우승 혹은 우승 경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좀 유소년 농구 클럽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력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동혁 선수가 신장이 굉장히 좋고 네. 제가 작년에도 저 선수를 좀 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 선수가 경력이 조금 있다 그러면 뭐 골 밑에서 힘을 발휘한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성적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그렇죠. 신동혁 선수가 짚어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저학년 팀에서 162cm 가장 큰 신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학년부 중에 162 이상 되는 선수를 제가 찾아봤더니 3명 정도 있더라고요. 네. 그 3명 중에 탑3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신동혁 선수가 얼마나 본인의 신장을 100분 활용할 수 있을지. 반대로 서울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후에 어떠한 부서가 됐든 각 부에 한 번씩의 우승, 준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은 항상 보면 나와서 성적은 하나, 뭐 우승급 하나라든지 아니면 최종 결승까지 올라와서 네. 조금 성과를 내고 갔던 팀 중에 하나죠. 특히 저학년부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014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네. 지난해에는 아쉽게 결승 진출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결승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학년부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네. 저학년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고등부 그다음에 이제 중등부까지도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동부가 뭐 LG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저학년부에서 우승을 했던 팀인데 네. 네, 그 팀이 이제 그대로 고학년으로 올라와서 고학년에서 좀 성적을 조금 내고 있었었는데 네. 네, 그 팀 중에 하나가 지금 고학년부에 이제 중결승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A 팀이. 네. 그런 거 보면 뭐 저학년부터 실력이 좀 좋았던 팀은 꾸준하게 한 몇 년 정도는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학년이 밑바탕이 되어서 바로 고학년이 되고 고학년부 우승을 또 다투게 되는 네. 아주 화수분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양팀 네. 선수들이 몸을 풀고 남은 시간은 경기 시작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은 이제 경기 개인 기록은 나오지는 않고 네. 경기 결과만 나오는데 경기 결과만 볼 때는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통계가 평균 득점과 평균 그렇죠. 실점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봤더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평균 18점, 네. 실점을 갖다가 6.3점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에 반해서 삼성은 평균 13점을 하고 실점은 7.3점 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오리온은 뭐 한 10점 이상씩 항상 경기를 이기고 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득점에 있어서 공백이 조금 그 기복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보면 10점 이상 득점 못 하는 경우에는 지고 그렇죠. 1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에는 좀 이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실점을 또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삼성의 수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뚫을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삼성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비를 최대한 하면서 오리온이 득점을 조금 낮춰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승리에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의 피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삼성의 수비가 얼마만큼 통하느냐 아니면 오리온이 그 수비를 얼마만큼 뚫을 수 있느냐 그에 관심을 좀 두고 보면 승패의 방향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양 오리온이 지금 현재 매 경기마다 10득점 이상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저학년부에 그렇죠. 매 경기 10득점 이상 정말 대단한 득점력인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 10득점이 아니라 거의 한 17점 이상 12점 네. 이상 했었죠. 근데 실점을 제일 많이 했던 게 10점인데 네. 뭐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는 2점밖에 내주지도 않고 뭐 동부와의 경기에서는 5점 실점했거든요. 네. 실점이 그러니까 오리온의 수비력도 결코 뭐 삼성 못지않게 강하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전력이 되는 두 팀의 맞대결이고 전력이 되기 때문에 이곳 8강 토너먼트까지 올라와서 맞대결을 펼치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학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보면 안 될 텐데요. 지금 3일째 이 경기장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주말을 네. 맞이해서 오늘 경기장에 찾아온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뭐 저학년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와 있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제 가족끼리 또 시간도 보내고 네. 뭐 또 이제 같은 농구를 하는 분들 이제 학부모님끼리도 이제 친분도 쌓고 네. 그렇게 되겠죠. 반대로 중등부 학생들은 부모님이 오신 경우는 잘 없지만 오시는 걸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특히 저학년부 같은 경우에는 네. 학부모님들이 또 보호가 조금은 더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저학년부 학생들 계속해서 몸을 풀면서 몸을 예열하고 있습니다. 자, 2016 홍의장군배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 벌써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발전하고 또한 선수들의 기량이 한껏 자라났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유소년 농구를 한 다음에 네. 뭐 엘리트 농구로 능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선수 동부로 출신 중에 한 명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유소년 농구 클럽을 하다가 네. 최근에 엘리트 농구로 넘어왔는데 엘리트 농구 넘어간 다음에도 뭐 MVP를 받는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또 보면 그 농구인들 가족들 중에 농구를 바로 엘리트로 시키지 않고 유소년 클럽을 먼저 시킨 다음에 네. 그러면서 농구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농구의 재능이 있다. 그리고 또 학생이 뭐 아이가 농구를 좀 재밌어 한다. 그러면 네. 이제 엘리트 농구의 가능성을 또 본 다음에 엘리트 농구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테스트 과정도 또 거친다고 합니다. 네. 엘리트 과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소년 클럽 농구가 활성화된다면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저변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인성 개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먼저 8강 토너먼트 고양 오리온입니다. 염규민, 안호준, 신동혁, 박시우 유강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시우 선수가 두 선수 있지만 다른 인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성입니다. 김현재, 이재호, 여동현, 김호연, 곡세은, 윤한조, 정유진, 이상원, 이동주, 박예찬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보니까 조금 익숙한 이름이 곡세은 선수가 이름이 네. 익숙한데 동부와의 게임에서 이혁주라는 덩치가 좋은 선수가 있었는데 네. 그 선수가 좀 매치업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저 선수가 신동혁 선수와 또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카메라보다 인기가 많은 홍의장 군인데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아이들이요. 그리고 여전히 네. 어떤 나이가 됐든 저 탈 안에 누가 들었는지는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학년 8강 경기 고양 오리온과 서울 삼성 아무래도 벤치 진영에서도 지시하는 부분이 이 선수들이 무리한 플레이 하지 않는 것도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또 이제 오늘 경기 결승전까지 가게 된다면 세 경기나 치러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의 플레이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지시를 받고 있어도 카메라를 잡는 부분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작전 타임 때 카메라를 의식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 텐데요. 반대로 이 선수들 그리고 이 학생들의 순수함을 조금 더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과 서울 삼성의 경기를 양팀 모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결승 8강 토너먼트까지는 앞선 조별예선과 마찬가지로 전후반 각각 7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작전 타임은 전후반 한 번씩 주어지고 만약에 연장전을 간다면 연장전에는 후반전에 작전 타임 사용하지 않은 팀은 사용할 수 있지만 네. 후반전에 작전 타임 사용한 팀은 연장전에 작전 타임이 없습니다. 네. 보통 프로에서는 연장전에 들어가면 작전 타임이 1회 더 주어지지만 그렇죠. 예, 이번 초동 대회에서는 또 연장전이 2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장 2분을 1회 주고 나서 이제 결승전 같은 경우에 3분이 되겠는데 그렇죠. 연장전 2분 1회를 주고 나서 그 경우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 승부자유투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농구 경기에서는 연장전은 어떻게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렇죠. 연장전은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조금 시간도 그렇고 아이들을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대회가 좀 두 경기, 세 경기씩 열리기 때문에 연장전을 1회만 갔고요. 연장전까지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이제 승부 자유투를 던지는데 이번 대회에서 벌써 저학년부에서는 두 번이나 그런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네. 진짜 지금 경기를 펼치는 그렇죠. 서울 삼성도 한 차례 승부자유투를 던졌습니다. 네, 이 팀도 그렇고 다른 삼성, 네. 저도 또 이제 승부자유투를 했었죠. 그렇죠. 네. 전자랜드와 삼성 경기에서도 승부자유투가 있었고 그만큼 네. 팀들 간에 아주 치열한데 아 지금 이 아이는 전력 분석원의 표정입니다. 진지하게 태블릿 PC를 보면서 마치 전력 분석을 하는 듯한 느낌. 자, 이제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의 마지막 작전 타임을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전후반 각각 7분, 이제 14분이 지나고 나면은 4강전 세 번째 티켓의 주인공이 가려지게 됩니다. 서울 삼성과 고양 오리온의 경기. 두 팀의 프로팀의 맞대결도 항상 재미난 경기를 많이 연상시키는데요. 그렇죠. 양팀 모두 다 조금 프로팀에서는 오리온과 삼성은 빠른 농구를 좀 추구를 하는 네. 팀들이거든요. 이상민 감독과 주일승 감독이 그런 농구를 추구하는데 이 팀들도 그런 농구를 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어제 마침 중계를 할 때 느꼈습니다만 이 선수들 간의 호흡이나 능력만 봤을 때는 비슷한 느낌이 충분히 날 수 있을 거라 믿어지지 않죠. 양팀 선수들이 나름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삼성 베스트5입니다. 여동현, 김현재, 이재호, 윤한조 그리고 곡세은 선수가 베스트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몇몇 선수들이 이제 이름이 떨어졌는데 KBL에서 모든 유니폼, 모든 전구단 유니폼을 직접 빨래를 해서 주는데 유독 이 고양 오리온 선수의 이름이 잘 떨어집니다. 그렇죠. 11번 박시우, 1번 박시우, 신동혁, 그리고 이호준, 안호준, 그리고 염규민 선수가 고양 오리온의 베스트5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격권은 서울 삼성. 예, 초동 대회에서는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전에 패스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재호, 김현재에게. 이면재. 단독 돌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돌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박시우의 파울. 공격권은 서울 삼성. 이 토너먼트 경기다 보니까 지금 패하면 그대로 바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재호 45도 각도에서 탑으로 김현재. 김현재 낮은 드리블 그리고 골밑 돌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유투 투샷만 얻어냅니다. 김현재 선수가 좀 경기 시작하자마자 드리블로서 득점을 노렸었는데 네. 이번 공격에서 이제 자유투까지 얻어내겠네요. 그렇죠. 김현재 빠른 돌파. 김현재 첫 번째 자유투 조금 짧았습니다. 삼성이 대체로 자유투가 좀 좋지 않더라고요. 네. 김현재 두 번째 자유투. 토너먼트일수록 확실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현재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엔 방향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공격권 고양 오리온 염규민.
영규민이 또 개인기가 아주 좋거든요. 자, 먼 거리에서 외곽포 올립니다. 하지만 림을 건드리지 못한 채 공격권 넘겨줍니다. 서울삼성 이재호의 좋은 패스 그대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영규민 리바운드. 오, 실패됐지만 이재호 선수 패스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역시나 고양오리온 영규민부터 시작합니다. 영규민 선수는 헤어스타일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신동혁 골 밑에서 다시 한 본인 스스로 리바운드. 신동혁 신장을 살려서 골밑슛 성공.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을 가져옵니다. 선수 2대0 앞서 나가는 고양 오리온. 초등학교 농구에선 저런 신장을 가지고 있으면 맞기 정말 힘듭니다. 이겨냅니다. 파워도 네. 좋습니다. 신동혁의 깔끔한 득점. 선수 2대0 다시 골밑 돌파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내는 서울삼성. 왼쪽 사이드로 다시 탑으로 이재호 김현재. 김현재와 염규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김현재 직접 올라갑니다. 좀 길었는데요. 리바운드 성공. 뒤쪽으로 오픈 찬스 올라갑니다. 외곽포 깔끔합니다. 점수 2대1 동점. 아, 패스웍도 좋았고 마무리도 좋았습니다. 그 전에 곡센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오, 그리고 두구에서 정말 멋졌습니다. 염규민이 네. 맞대응합니다. 백샷 들어갑니다. 점 4대2. 8강 토너먼트다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양 팀입니다. 양 팀이 경기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죠. 김현재 돌파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신동혁과의 충돌. 자, 먼저 여기서 공격 리바운드가 좋았던 네. 곡센. 그렇죠. 외곽포까지 예전, 아름다운 폼을 썼네요. 예전 같으면 거의 3점슛 라인인데 거기서 예. 득점을 했고요. 염규민이 맞대응하는 외곽포까지 거의 비슷한 거리에서 3점슛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재호 사이드에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잘 득표샷을 얻어냅니다. 점수 4대2. 잘 두 개를 가져가는 이재호. 첫 번째 자유투. 침착하게 던졌는데요. 조금 짧았습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던지는 스타일도 참 보기 드문 네. 스타일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농구 선수들은 홍이 장군 홍자 있는 그렇죠. 부분에서 자유투를 던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에도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가져오는 오리온. 자, 여기서 이재호가 공을 뺏어냅니다. 김현재. 김현재 공간을 보고 바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동혁이 높습니다. 신동혁의 파울. 신동혁 선수가 이제 지금 도움 수비를 들어오면서 지금 한 1분 사이에 파울을 두 개를 했거든요. 네. 자, 여기서 페이크 동작이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신동혁의 파울. 삼성으로선 신동혁 선수를 좀 파울 정도까지 얻어냈다면 네. 좀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벌써 오리온은 파울이 5개가 나왔습니다. 네. 팀 파울은 뭐 초등대회는 이제 전반과 후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팀 파울은 7개부터 팀 파울이 걸리게 되는데 삼성은 지금 파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오리온이 파울을 많은 것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자유투가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유투에 조금 단점이 있는데요. 오우. 하지만 김현재가 이 자유투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4대3. 지금 오리온도 등록 선수가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오반칙 퇴장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경기가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염규민 스테이 성공. 먼 거리 하지만 짧습니다. 리바운드 이재호. 김현재. 확실히 삼성은 김현재를 필두로 경기를 잘 풀어나갑니다. 그렇죠. 이재호 공간 잘 봤습니다. 오픈 찬스 비어 있습니다. 득점. 점수 5대4 역전에 성공합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동혁 선수가 골밑을 페인트 존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복세현 선수를 아예 외곽으로 빼내버리고 네. 그렇게 되면 지역 방어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선수가 좀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돌파를 해 나가다가 신동혁 선수 도움 수비 들어오니까 반대편에 복세현 선수에게 득점을 패스를 내주고 그러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지금 이 전개 과정 정말 영리했다고도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 전의 과정. 네, 이걸 이제 곡센 선수가 리바운드 잡았던 거예요.
신동혁의 파워. 아, 이 득점이 나올 때만 해도 오, 신동혁 선수가 골밑 존재감 때문에 오리온이 조금 쉽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이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외곽부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게 터지면서 이제 삼성이 득점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파울 얻어내는 거 좋았고요. 그렇죠. 아깝죠. 조금만 더 잘했으면 블락으로 인증될 뻔했는데. 아, 이 미패스 이거는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영리하고 좋은 패스를 했으면 안 된다는 것을 100분 활용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득점이 곡성 선수를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이재호 선수에게 패스 내주지 않았나요? 네. 지금 현재가 이재호 선수가 들어가다가 패스 내줘서 곡성 선수가 또 득점했거든요. 그렇죠. 주고받고 좋네요. 두 선수가 그만큼 호흡도 잘 맞고 서로의 눈빛만 봐도 서로를 잘 읽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삼성이 경기 전략을 잘 짜고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8강 토너먼트 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개인기량보다 이제는 전술적인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인이 맞지 않습니다. 공격권 넘겨줍니다. 오리온은 이제 작전 타임 이후에 신동혁 선수가 이제 외곽으로 조금 빠져주면서 그러면 이제 곡세현 선수가 같이 매치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거든요. 네. 그 반대 공략을 공간을 노리는 공격을 했는데 패스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실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김현재부터 풀어나갑니다. 김현재 앞에 염규민이 뜨고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죠. 지금 보면 신동혁 선수가 도움 수비 들어올 땐 반대편에 곡세현 선수 뛰어들어오고 그쪽으로 패스가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전략을 짜고 돌았습니다. 신동혁이 피지컬이 좋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신체적도는 좋지만 운동 능력 자체가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걸 갖다가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의 자유투. 자, 결국 파울을 유도하는 작전에서 확실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이제요 조금 길었습니다. 파울리도 이후에 자유투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확실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좀 쉰 시간이 있을 때 삼성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자유투 연습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성공률은 실제 경기에서는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제요의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에는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점수 6-4. 아무튼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던 대로 경기를 풀어 나가면 되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점 차이 뒤지지 않습니까? 해법을 좀 하나 찾아내야 되겠죠. 안호준의 돌파도 좋았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염규민과 안호준의 조합이 터집니다. 2대2 플레이가 나왔는데 작전 타임 이후에 이런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점을 만들었네요. 오, 멋졌습니다. 잘 맞습니다. 염규민 그리고 안호준의 마무리까지 이제요. 그렇죠. 이번에도 비슷한 작전으로 골밑 슛 득점. 곡세훈의 득점. 지금 들어가면서 신동혁 선수가 또 부딪혔는데 이재호가 센스있게 잘 내어줬습니다만 공을 내어주고 나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날 레프리들이 직접 가서 살피고 있고요. 아무래도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교체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네요. 네. 오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실점을 했지만 이 번드링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연기민이 신동혁의 그렇죠. 더비팁 여기서 딱 부딪히는데 아이고 지금은 팔에 맞았어요. 일반인이 맞아도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의 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재호. 이재호 선수가 키 오리온의 수비를 공략하는 키 포인트였는데 지금 교체가 되면 모든 삼성의 전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호도 본인이 알고 본인 직접 출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장면이 오리온 입장에서 실점을 했지만 신동혁 선수의 파울이 안 불린 건 어찌 보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동혁 선수가 저게 파울로 불렸다면 세 번째 파울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 염규민 다시 한번 센스 있는 패스 안호준과 호흡을 맞춰봤는데요. 그대로 턴오버. 김현재 현재 다시 한번 안규민, 염규민과 싸움 올라갔습니다만 여기서 파울. 지금 팀 파울 아닌가요? 자, 지금 오리온이 앞서 파울 개수가 많았거든요. 팀 파울이죠. 레프리가 공부석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리온이 팀 파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파울. 초등부 경기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7개부터 이제 팀 파울이 적용되는데요. 자유투
김현재. 지금 명규민 선수가 또 파울이 세 번째 파울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보면 전광판에 보면 선수 이름 옆에 파울이 나오는데 삼성은 깨끗하게 0으로 나와 있고 오리온은 박시우 선수, 일반 박시우 선수 외에는 다 파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 파울, 그리고 또 파울이 그 지금 다섯 개, 오리온 옆에 다섯 개 나와 있는데 네. 프로에서는 다섯 번째부터 이제 팀 파울이 표시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 개수가 일곱 개, 여덟 개 그 표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김현재가 두 번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0대 6. 파울 작전의 끝에는 자유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투가 중요했습니다. 염규민 오늘 진짜 단독 돌파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0대 8. 염규민 선수가 오리온이 이제 좀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뚫어주는 네. 그런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돌파 정말 좋았죠. 플레이메이커 나온 네. 모습이네요. 네. 드리블도 좋고 슈팅까지 깔끔하게 사이즈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재호 조금 멀었는데요. 여기서 트래블링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신동엽 선수 도움수비 나온 게 네.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죠. 네. 강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실수를 범하고 말았고 이대로 턴오버. 공격권은 오리온.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염규민 다시 한번 외곽포.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박시우. 아 여기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삼성의 공. 김현재 오른쪽에 이재호에게. 이재호 다시 한번 단독 돌파. 이 과정에서 파울. 안호준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앞서 박시우 선수가 걷어내는 과정이었는데 정확한 패스가 되고 말았어요. 상대편에게 패스가 되었고 그렇죠. 지금 또 안호준 선수도 파울이 3개로 네. 늘어났습니다. 안호준, 염규민이 각각 파울 3개씩 기록하고 있는데 두 선수의 또 역할도 아주 큰데요. 이제요 첫 번째 자유투 조금 짧았습니다. 삼성이 자유투만 다 넣었다면 지금 점수 2개 차 이상으로 앞서 나갈 수 있고 네. 조금만 절반 정도만 넣었다도 한 4점, 5점 정도는 앞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요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리바운드 이재호. 김현재 자, 본인이 직접 염규민과 다퉈보는데 올라가는 과정 이번에 신동영의 정확한 블락. 지금 염규민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김현재와 염규민이 서로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염규민 선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무릎을 붙잡고 있는데요. 네. 와, 큰 부상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염규민.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양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강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섯 선수가 못 뛰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교체 자원이 유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김현재와 염규민의 다툼. 여기서 지금 왼쪽 다리 쪽으로 네, 수비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 같은데요. 지금 오리온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다행히 염규민 선수가 일어납니다. 뭐 염규민도 그렇고 앞선 삼성의 부상도 그렇고 지금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학년부 선수들이 몸으로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41.8초 점수는 2점 차. 삼성은 예선에서 최다 실점이 10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부터 10점을 내주고 있었고 삼성이 또 이제 자유투를 많이 조금만 더 성공했다면 지금 한 경기에 최다 실점이 이제 오리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삼성은 그만큼 지금 경기를 잘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죠. 공유 장군도 휴식을 취하네요. 아마도 같은 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두 명이 같이 이제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단 염규민 선수도 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장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렇죠. 본인의 왼쪽 다리가 불편한지 계속해서 다시 풀어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레프리드 간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점수는 10대 8. 서울 삼성이 2점 차로 고양 오리온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벤치 쪽에서는 공격권에 대해서 심판진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과 고양 오리온 남은 시간 41.8초 점수는 2점 차.
8강 토너먼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이제 앞선 B코트에서 진행됐었던 SK와 AG 경기의 승자인 SK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지금 같은 네, 지금 상황은 뭐 레프리 타임이었기 때문에 삼성이 공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삼성 공격이 제대로 유지돼야 네. 되는데 핸드볼 상황으로 조금은 착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곡세은 골 밑에서 윤한조에게 김현재 오픈되어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김현재 깔끔한 성공. 점수 12-8. 한 번의 공격이 남아있습니다. 고양 오리온. 남은 시간은 20초. 예, 오리온은 득점을 성공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삼성은 이 득점, 이 공격을 좀, 이 수비를 성공해야 될 겁니다. 염규민 외곽포 성공시킵니다. 염규민 부상을 딛고 팀 분위기를 살려냅니다. 네, 삼성은 빨리 넘어와서 득점 출시라도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시간 남아있습니다. 점수는 2점차. 김현재가 쏘아올린 공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리바운드 가져오는 박시우. 하지만 여기서 헤드볼과 동시에 부저가 올렸습니다. 자, 김현재의 외곽포 정말 기분 좋은 득점이 양팀 모두에게 나왔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후반전에는 어떤 성과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김현재가 올린 외곽포 염규민의 맞대응. 점수는 12-10. 8강 토너먼트 나온 경기력 양팀 선수들이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점수 2점차 이렇게 된다면 아직 후반전 7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삼성으로서도 좀 안심하기 힘든 득점 차이고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오리온이 득점력을 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오리온이 파울 관리를 만큼 잘하느냐, 삼성은 또 그걸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승부가 또 갑자기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원주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원주 동구와 서울 SK의 8강전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는데요. 8강전 마지막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의 경기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 오리온과 서울 삼성 점수는 2점차. 후반전 공격 시작은 고양 오리온으로 시작됩니다. 고양 오리온의 공격. 염규민 안어준의 스크린을 받아보는데요. 윤한조가 잘 따라붙습니다. 다시 한번 염규민 안어준 박시우 오픈되어 있습니다. 과감한 선택하지만 정확하게 링과 백보드를 모두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재호 선수 막 터치아웃인데요. 이재호 선수 올라가면서 터치아웃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리들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려운 공격인데 삼성 공격을 선언해버렸습니다. 네. 공격권 삼성. 김현재. 김현재 골밑 돌파 올라갑니다. 성공시킵니다. 좋은 골밑 돌파. 점수는 14-10. 네, 삼성이 달아나는 득점 올리면서 기분 좋게 후반을 시작했습니다. 네. 염규민 마음이 네. 좀 급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삼성의 득점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리온의 마음이 급해졌고 네. 거기에 또 파울까지 나와버렸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지금 염규민이 골밑 다툼에서 또 네. 파울까지 범하면서 그러니까요. 파울이 4개가 됐고요. 이미 그 전에 김현재의 득점입니다. 아, 스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신동엽 선수의 높이를 피해나가면서 마무리 잘해줬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이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호 외곽 올라갑니다. 높은 게 들어갑니다. 16-10. 외곽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서울 삼성. 삼성 평균 득점이 13점이었는데 네. 평균 득점 이상 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염규민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짧습니다. 그렇죠. 지금 염규민 선수가 마음이 급해졌죠. 네. 공격 시간도 충분히 많은데 서둘러 네, 공격하고 있고요. 와, 김현재가 잘 내어줬고 이재우가 거침없이 쏘아 올렸습니다. 네, 또 염규민 선수가 파울이 많다 보니까 네. 과감하게 또 수비를 못했던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오! 김현재 드리블 좋습니다. 거기다 마무리까지. 18-10. 오, 굉장히 움직이 좋습니다. 김현재가 전반전과 다른 스타일로서 본인이 득점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네. 안호준 멀리 외곽에서 단독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 얻어냅니다. 삼성은 이번 처음 파울 나왔습니다. 네. 자, 김현재 와. 드리블 장면. 그러니까 와. 너무 좋았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오리온의 작전 타임. 점수 8점 차. 점수가 벌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리온 측에서도 조금 작전 타임을 통해서 템포를 끊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선수가 많이 아쉬워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울 개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이죠. 파울이 4개. 또 이렇게 네, 작전 타임 이후에 또 전력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경기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전력 변화를 경기 흐름 좀 바꿀 수 있는 득점이 나온다면 충분히 충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여기서 경기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점수는 18대 10, 8점 차. 역시 고양 오리온의 작전 타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KT가 잠정 같은 경우에는 득점 이길 때 예선에서 네. 이기는 경기는 22점, 16점 그렇게 득점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18점을 했다는 건 뭐 승리와 다 승리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득점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리온에 대한 맞춤 전술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려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터치아웃. 공격권은 여전히 고양 오리온. 고양 오리온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번에 작전 타임 이후의 플레이라서 중요합니다. 염규민 무리한 공격을 할 필요 없는데요. 염규민 오른쪽 사이드에서 직접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다툼 마지막 터치아웃 고양 오리온. 공격권 서울 삼성. 이렇게 되면 삼성이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이제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남은 시간 4분 30초. 김현재도 이제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현재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김현재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염규민. 염규민도 아무래도 벤치 쪽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템포에 대해서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아요. 아, 직접 올라갑니다. 염규민 마무리. 18대12 막혀있던 공격을 염규민 선수가 뚫어줬습니다. 네. 네. 이런 득점을 올렸을 때 이제 수비 하나 또 성공한다면 흐름을 탈 수 있겠죠. 네. 오. 아, 지금은 패스 헤이크까지 쓰면서 12도까지 깔끔한 마무리. 네. 이동현 왼쪽 사이드로 김현재. 김현재 훨씬 그 신동혁을 앞에 두고 들어갔는데요. 그대로 턴오버. 고양 오리온 속공 찬스 살려가 봅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오픈 찬스 안호준 올라가면서 득점. 예, 지금 자 하지만 염규민이 공을 내어주고 나서 또다시 안면문 쪽에 가격이 당한 듯한 느낌이네요. 네, 패스 이후에 또 선수와 부딪히면서 네. 넘어졌습니다. 아 염규민 선수가 연속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장면이군요. 일단 패스는 좋았는데요. 아유. 패스가 정말 좋았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저는 봐도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네. 있는 선수가 봐도 마음대로 이제 패스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염규민 선수도 저렇게 길게 패스를 잘 내줬고 그러면서 이제 득점을 또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또 4점 차이로 좁혔고 이렇게 되면 흐름은 또 이제 오리온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염규민이 투혼을 보여줍니다. 네. 하지만 삼성이 생각해야 되는 건 또 끼고 있지만 8점 차에서 4점 차이로 좁혀졌지만 네. 자기들이 지금 느린 그림 다시 나오는데요. 아이고. 네. 서울 삼성 쪽에서도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좀 고통스러울 수 있었던 네.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은 4점을 앞서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우측에서 이재호 김현재에게 현재 샤클랑 남은 시간 10초 오! 직접 올라가는데 이번엔 마음이 급했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서울 삼성. 다시 한번 루즈볼 상황에서 헤드볼이 선언됩니다. 오 선수들이 약간 흥분했어요. 진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서 깔려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런 상황 좀 약간 기분이 나빠서 그렇죠. 또 감정으로 드러냈었습니다. 저런 네, 저런 게 뭐 그냥 신경적으로 부리지 않고 경기로 또 경기에 대한 집중력으로 이어지면 그렇죠. 저런 것이 괜찮습니다. 이재용, 김현재, 다시 윤한조. 외곽 패스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서울 삼성. 김현재 염규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오호!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가 선언됩니다. 아, 김현재 선수가 확실히 이 마지막 슛 동작까지 깔끔한 모습 보여주네요. 네, 김현재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드리블 좀 길게 치면서 공격을 적극적으로 노렸었거든요. 네. 그렇게 노린 이유를 제가 경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파울이 염규민의 파울이 되면서 염규민이 5반칙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아이고 아이고
깔려있다 보니까 박시우 선수가 힘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쪽으로 기울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염규민의 파울. 김현재 바스켓 카드 추가 자유투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다시 한번 루즈볼 상황. 여기 다시 헤드볼. 오리온은 이렇게 된다면 일단 좋은 모습 보였던 염규민이 5반칙 퇴장으로 일단 유강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또 염규민 선수가 볼을 갖다가 다루는 하프라인 넘어가고 네. 패스도 전담해줬던 선수이거든요. 네. 그 역할을 또 누가 맡아줄지도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강 단신이긴 합니다만 일단 교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플레이를 믿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노제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 삼성은 이제 2분 30초 남았는데 파울도 이제 두 번째 파울이거든요. 네. 경기 통틀어서 두 번째 파울이기 때문에 파울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 차단 서울 삼성 곡세은. 공격권은 서울 삼성. 남은 시간은 2분 15초. 점수는 6점 차. 역시나 김현재 골밑 돌파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공. 21대 14. 신동현 선수 도움 수비를 나오지만 도움 수비가 나오지만 이제 발이 느린 걸 네. 확실하게 이용을 하면서 돌파를 하네요. 골 밑에서 와. 마지막 움직임, 마지막 스텝이 좋은 김현재였습니다. 삼성이 예선에서 최다 득점이 22점인데 네. 여기서 벌써 22점을 올렸습니다. 마치 이를 가고 나오는 듯한 느낌이. 김현재 인터셉트. 본인이 직접 한번 템포 조절하고 올라갑니다. 득점. 침착한 플레이까지 보여줍니다. 김현재. 이랑 저항전이 맞습니까? 그렇죠. 정말 여유있게 플레이를 하네요. 와, 김현재 선수 방금 같은 경우가 이제 저항경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런 미스플레이인데 그렇죠. 저기서 이제 멈춘 다음에는 득점으로 연결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돌아서서 마무리. 와, 멋졌습니다. 이번에는 골밑 다툼 과정에서 신동혁이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삼성의 선수 교체. 여동현 선수가 빠지고 김호연 선수를 코트에 투입시킵니다. 네, 11분 29초 남았는데 10점 앞섰다. 그러면 이제 승리와 승리에 많이 다가섰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있겠죠. 여기서 인터셉트. 네. 백코트 정말 잘했는데 네. 와, 돌아서는 가. 와, 멋집니다. 사실 홍찬 쓰긴 했습니다만 이 오리온의 백코트가 빨라서 좀 그렇죠. 부착될 수 있었던 그림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자유투 가져가는 고양 오리온. 삼성이 경기 딱 오프닝에서 삼성이 고학년부에서 네. 뭐 D조 2위가 C조 1위를 꺾고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앞선 8강전 두 경기에서는 모두 각 조 1위를 거둔 팀 전자랜드와 네. SK가 모두 올라갔었는데요. 네. 고학년부에서는 그 팀만 조 2위가 올라갔고 나머지 또 다 조 1위가 준결승에 진출했거든요. 그렇죠. 자유투 하나는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15점까지 올려놓습니다. 박시우 헤드볼. 삼성골이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삼성이 이제 승리에 거의 다가서고 있는데 뭐 김현재 선수와 이재호 선수 이 두 선수가 득점을 주도를 하면서 네. 특히 돌파 중심 득점을 하면서 그러면서 승리에 다가서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곡세현 선수의 역할을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날 이긴다면 곡세현 선수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특히 신동혁 선수를 갖다가 왜 수비에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네. 특히 초반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삼성이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반에 몇 차례 나온 그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오는 과정이 확실히 크게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김호연 다시 김현재에게. 남은 시간 이제 1분이 되지 않습니다. 점수차는 9점 차. 김현재 먼 거리에서 쏘아올린 공. 리바운드 삼성. 여기서 다시 한번 헤드볼. 신동엽 선수 지금 머리 쪽에 고통을 하고 있는데요. 집중력을 반해서 헤드볼을 잡았는데 일단 염규민은 5반칙 퇴장으로 나왔고 신동욱 선수가 마지막까지 골 밑에서 방어를 취해봤습니다. 옥세은 선수는 지금 이제 벤치로 들어가 있죠. 네. 옥세은이 빠진 자리에 이상원이 메고 있는데요. 김현재 시간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재의 능력을 확실히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 참 많았다 이번 경기인데요. 남은 시간 30초.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서 파울. 자, 이제 투샷.
초반에 이 자유투를 파울을 유도했던 장면에 그 작전이 확실히 적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신동혁 선수가 이제 네 번째 파울이 나왔고요. 네. 신동혁 선수가 없는 방향으로 좀 많이 돌파를 하고 도움 수비를 나오면 반대 팀에서 뛰어 들어온 쪽에 패스를 내주고 네. 그런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죠. 사실 신동혁 선수가 초반에 파울 3개를 받았지만 이 지금 네 번째 파울까지 간격은 파울 관리 잘해줬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 샷을 성공시키는 이재호. 그러니까 파울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비를 못한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돌파를 갖다가 끝까지 되지를 못하니까 삼성이 그 부분을 노려서 돌파로서 득점을 좀 올려준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마저 성공시킵니다. 점수 26-15. 많이 앞서 나가니까 네. 자유투가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돌파해 가는 과정에서 파울. 이재호의 파울. 남은 시간 24.3초. 16-15. 아, 마음이 급하네요. 두 선수 모두 마음이 급했습니다. 가져오는 주인은 박시우. 안호준에게. 안호준. 안호준 왼손 드리블 이후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잘 지켜내니까 안호준까지 잘 내어줬는데요. 안호준 왼손 드리블 이후에 레이업까지. 경기 이대로 종료됩니다. 점수는 26-17. 서울 삼성이 4강 세 번째 주인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서울 삼성은 D조 2위로 왔습니다만 C조 1위였던 오리온에게 이번 대회 첫 패를 안겨줬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그러면서 D조에서 같이 만났던 뭐 SK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다음 경기는 이제 8강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가 되겠는데 원주동부와 서울 SK의 경기. 서울 SK가 정말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고 원주동부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바로 이제 4강 토너먼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그리고 8강 토너먼트 지금까지 경기력만 봤을 때는 이 다음 동부와 SK의 경기도 확실히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동부와 SK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원주입니다. 준결승 첫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 또 고항영부 삼성과 SK의 안호준, 신동혁, 박시우, 유강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윤한조, 정유진, 이상원, 이동주, 박예찬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고양오리온의 베스트5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격권은 서울삼성. 현재 다른 돌파.
소개됩니다. 전승 29대 17. 서울 삼성이 4강 세 번째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 삼성은 시조 왔습니다만 시조 1위였던 오리온에게 이번 대회 첫 패를 안겨줍니다. 김도한의 패스 스토리. 내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들 실력은 비슷비슷해지더라고. 이때부터 공부는 체력전이야. 체력전.